올해 농식품 분야에서 7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올해 농식품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청년 벤처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전국 5개 권역에 농식품 벤처 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청년들이 창업 아이디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분분마켓 두 곳도 함께 조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권역별로는 이 벤처 창업 기업의 발굴과 육성, 기업의 그 역량 강화 지원, 또 사업 자금의 투용자 연계, 또 이 제품의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청년 벤처 창업가가 더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A스타트업 청년 서포터즈, 농식품 마케톤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모든 지원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농식품 창업정보망에 공개해 청년 벤처들이 좀 더 편리하게 기술 사업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자금난을 겪는 청년 벤처를 위해 농립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초기 자금 확보, 투자 유치 등도 연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